네, 반갑습니다. 전희철입니다. 아, 여러분, 벌써 꽃 피는 춘삼월이 되었죠? 아직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내 피부색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벌써 4편이 되는데요. 자, 마지막 편입니다. 어두운 피부 편인데. 자, 여러분, 어두운 피부 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색소가 모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가 태닝한 것처럼 까마잡잡해서 건강하게 보이긴 하지만 피부가 자칫 우중충하거나 그렇죠 칙칙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피부톤을 좀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화사하게 보일 수 있을지를 오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스텝은 바로 건강하면서 화사한 피부 연출이 되겠습니다. 자, 피부톤이 약간 어둡기 때문에 좀 화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메이크업 베이스가 이제 첫 번째 제품을 사용할 텐데 메이크업 베이스를 오늘은 쉬머 쿠션을 이용해서요 피부를 좀 건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가볍게 눌러서 연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펄이 은은하게 들어있는 컬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쪽은 바르지 마시고요. 가급적 얼굴 중심 쪽에만 가볍게 코팅하듯이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가 만약에 어두우면서 붉은 경우에는 붉은 부위에다가 그린색 메이크업 베이스를 소량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센스 있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단계인 우리 쉬머 핑크 베이스가 마무리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파운데이션 단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고커버 제품인 쿠션 제품을 이용해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에 제품을 찍어 놓고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 자, 그 다음에 콧등을 눌러주고요. 코벽 연결. 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이마로 갑니다. 이마 너무 위에까지 올라가면 안 되겠죠? 살짝만 올려놓고요. 나중에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턱 살짝. 자, 그러면 여러분 딱 스텝이 나오죠? 뺨, 콧등, 이마, 턱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돼요. 여기 묻어있는 양을 바깥쪽으로 당겨서 풀어주시면 되죠. 자, 트러블이 있는 자국은 여러분 한 번 더 눌러서 커버를 해주시면은 깨끗하게 피부가 마무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두 번째 파운데이션 단계 고커버 쿠션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부 표현의 이제 마지막 단계죠. 네, 컨실러를 이용해서 눈가에 그늘진 부위와 그리고 팔자주름에 굴곡진 부위를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쿠션 컨실러를 이용해서요 눈가에 가볍게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역삼각형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뭐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만드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루비셀 퍼플을 이용해서 깜쪽같이 누르면 완벽하게 눈가에 그늘진 부위가 커버가 되겠죠. 자, 눈두덩도 가볍게 연결. 자, 그리고 여러분 팔자주름 안쪽에 메워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스펀지 쿠션 스펀지로 가볍게 눌러주시면 훨씬 더 피부가 좀 빵빵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주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입가도 두 번 점을 찍고요. 가볍게. 자, 여기까지 하면 피부 표현의 단계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스텝인 브라운과 골드 컬러의 아이섀도우 연출이 되겠습니다. 자, 섀도우를 연출하기에 앞서서 먼저 눈썹을 그릴 텐데요. 자, 여러분, 눈썹은 조금 선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가 어두운 사람들은 눈썹이 흐릿하게 되면은 피부가 더 어두워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모델은 눈썹이 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썹을 좀 흐리게 표현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쿠션 제품이 있으면 눈썹을 가볍게 한 번만 눌러서요 눈썹 톤을 살짝 다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팩트를 이용해서 브라운 컬러를 살짝 섞어서 눈썹을 빈 곳만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델은 눈썹이 선명하기 때문에 크게 진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눈썹이 흐릿한 분들만 조금 선명하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자형의 약간 도톰한 눈썹. 자, 앞부분 있죠? 이 윗부분의 앞부분을 살짝만 메워도록 할게요. 자, 윗부분에 살을 메워주시면 앞부분이 조금 더 통통하게 보이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눈썹 드로잉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섀도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자, 다크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여러분 브러쉬에 묻혀서 쌍꺼풀 라인 위에까지 가볍게 그라데이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라인 끝에서부터 꼼꼼하게 눌러주세요. 자, 가급적 문지르지 마시고 약간 묻힌다는 느낌으로. 자, 그래서 아랫부위를 먼저 꼼꼼하게 펴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찍어서 밑에서부터 가볍게 위로 올릴게요. 자, 그냥 가로의 길이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브러쉬를 눕혀서 가볍게 가로로 왔다 갔다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 눈 감고 그 경계를 두드려서 경계를 없애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은 다크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컬러인 골드 컬러입니다. 자, 골드 컬러의 섀도우를 눈두덩 중간에 발라서 다크 브라운 컬러랑 연결을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살짝 바르고요. 가볍게 풀어주세요. 자, 깨끗한 브러쉬를 빼서 아까 여러분 보셨나요? 위에 선을 가볍게 어떻게 해라?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언더 뒤쪽에 3분의 1까지 골드 컬러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보다 그윽한 눈매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때 점막에 골드 컬러가 묻어도 너무나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점막부터 살 밑에까지 3분의 1까지만 연결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밝은 색, 여기 보면은 아이보리 컬러가 있습니다. 펄 베이지 컬러가 있는데 이 펄 베이지를 브러쉬를 바꿔서 눈 앞부분에다가 가볍게 코팅하듯이 얹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눈이 좀 커 보이고요. 눈이 거렁거렁하게 눈물이 맺힌 것처럼 눈이 좀 입체감 있게 보이겠죠. 자, 대신 눈이 처진 사람은 눈 앞부분의 하이라이트를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좀 슬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아이섀도우 단계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스텝인 자연스러운 차콜 그레이 컬러의 눈매 연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라이너를 먼저 사용할 텐데요. 라이너는 펜슬 라이너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저번에도 한번 보셨겠지만 젤 라이너를 펜슬 형태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약간 회색 톤의 느낌을 저희가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자, 먼저 중간에서 뒤쪽으로 가볍게 그어줄게요. 자, 두 단계로 나눠서 하세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뒤쪽. 끝부분은 여러분이 뒤에 있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약간 울퉁불퉁한 면을 정돈해 주시면 라이너가 마무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아이라이너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마스카라 단계인데요. 마스카라는 볼륨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사용하되 최대한 속눈썹을 깔끔하게 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러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뷰러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뷰러를 하시고요. 자, 끝부분을 많이 찍으면 컬링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속눈썹이 좀 길어 보이겠죠. 자, 뷰러 사용이 끝났다면요. 자, 마스카라를 이제 해줄 차례죠. 자, 볼륨 마스카라를 입구에서 최대한 닦으세요. 자, 눈을 뜨세요. 그리고 뿌리 부분에 가볍게 코팅. 자, 바깥쪽도 꼼꼼하게 빗질. 자, 그리고 앞부분을 앞쪽으로. 눈썹의 형태는 눈썹의 방향대로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봉을 갖다 대고요. 면봉 밑으로 가볍게 자연스럽게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스카라 단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 세 번째 스텝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트임팩트를 이용해서 피부의 유분기를 가볍게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임팩트를 살짝 누른 다음에 자, 이마 부위 가볍게 누르고요. 유분기가 좀 있는 중앙 부위. 그리고 여러분, 얼굴 중앙 있죠? 모공이 있는 부위. 얼굴 중앙에 가볍게 누르세요. 자, 소량만 하세요. 자, 그리고 콧등 가볍게 눌러서 유분기만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턱선 살짝 잡아서 자, 마무리해 주시면 트임팩트 단계 세 번째 스텝이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포스텝입니다. 포스텝은 레드 컬러의 선명한 립 메이크업이 되겠습니다. 자, 입술을 먼저 연출하기 전에 블러셔를 할 텐데요. 블러셔도 레드 컬러가 가미되어 있는 컬러를 쓰면은 어두운 피부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포인트를 줘서 가볍게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양을 조절한 다음에 그라데이션. 자, 그리고 턱선도 살짝 잡아주시고요.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살짝만. 그러면 좀 더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블러셔 단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립 메이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자, 입술에 컨실러를 이용해서 먼저 립 베이스 연출을 하도록 할게요. 입술 가장자리부터 컬러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도포를 해서 입술 안쪽의 경계를 펼쳐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안쪽은 너무 색깔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위에 라인도 도포를 해주시면 되게 입술 컬러가 나중에 잘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립 베이스 단계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립 메이크업의 마지막 단계죠. 자, 립 컬러링을 할 단계인데요. 자, 여러분, 투톤 립바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컬러가 섞여 있는 컬러가 있습니다. 자, 립스틱을 올리면 제품이 나오죠. 자, 레드 컬러하고 핑크 컬러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레드 컬러를 입술 안쪽에, 핑크 컬러는 바깥쪽에서 꽃이 피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을 진하게, 바깥쪽을 연하게. 자, 브러쉬가 있다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 라인은 브러쉬로 그라데이션을 살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입술 마찬가지죠. 위에 입술은 립스틱을 돌려서 레드 컬러가 안쪽에 가게끔, 그리고 핑크는 바깥쪽으로 가게끔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항상 정돈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립 메이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두운 피부 포인트를 네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메이크업 베이스는 핑크톤을 사용하되 안에 미세한 펄이 들어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파운데이션은 어두운 베이지 컬러의 컬러를 선택해서 미세한 펄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그냥 어두운 베이지를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 컨실러는 피부톤보다 한 단계 밝다든지, 그리고 파우더는 미세한 펄이 깔려있으면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하게 보이겠죠. 자, 마지막 포인트 컬러는 아이섀도우는 브라운과 골드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그런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블러셔는 장밋빛의 레드 컬러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은 레드 컬러나 아니면은 조금 시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개성 있는 핑크 컬러를 쓰는 것이 어두운 피부를 조금 더 화사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